정 씨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 부부로 지냈다는 두 사람. 남편은 2013년부터 한 공장의 관리직으로 일해왔답니다. 작년 4월 20일 차량 블랙박스에 남겨진 남편의 출근길.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7시쯤 집에서 나와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회사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출근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신랑이 몸이 피곤해서 안 좋아서 잠깐 전시가 안 먹고 누워있겠다라고 했대요. 그날 함께 일했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오전 업무를 끝낸 뒤 점심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광현 씨는 몸이 좋지 않으니 쉬겠다며 자신의 차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답니다. 충격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할머니를 간다고 다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 들어가지고 애기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왜 아빠 거기 누워 있냐고 막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막내한테는 안 보여줬어요. 왜냐면 너무 충격받을까봐 6살이니까는 애기한테는 안 보여주고 그냥 아빠가 좋은 데로 그냥 갔다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잠시 쉬러 갔다고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16년 전 결혼해 새 아이를 둔 부부. 남편은 1년 전 거짓말처럼 아이들과 아내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아내. 남편의 사망이 더 가슴 아픈 이유는 그가 떠난 자리에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많은 의혹들 때문이랍니다. 정확한 사인은 뭐라고 나왔나요? 비외상성 뇌실질 뇌출혈. 뇌출혈로 예.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예. 평소에 뭔가 혈관 질환이라던가 앓고 계셨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 없었어요? 네, 네, 네. 잠시 쉬겠다며 차로 들어간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남편. 그런데 회사에서는 하루가 지나서야 그의 죽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회사를 출근해서 퇴근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이 자리 없으면 찾았어야 하고 뒤늦게 나중에 아차 싶어서 차에서 갔더니 누워있었다라고 하더라고. 회사가 아무 조치를 안 해줘서 빨리만 찾았으면 보기만 했어도 저희 신랑이 이 지경까지 가지 말았을 것 같은데 하루를 방치한 거잖아요. 유가족의 말처럼 광현 씨를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생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 축입니다만 스트레스 많고 관리직이신 광범위하게 출혈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마비는 왔을 것 같아요. 의식도 좀 저하되고 근데 바로 돌아가셨을 것 같지는 않고 발견 당시에 입에 거품이 흐른 채 운전석에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마도 뭐 경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간질 발작 같은 것을 하셨을 수도 있어서 거품을 물고 기도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어요.